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마치 소믈리에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흰 돌고래 벨루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웃는 돌고래로 유명하죠. 되게 귀엽고, 생긴 거 보십시오. 개구쟁이처럼 생겼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귀엽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보호해야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갱이라고 들어보셨죠? 상갱이가 요즘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죽어서 올라오고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좀 보호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저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이고 참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이거 일단 보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웃음고래가 죽음. 지난 12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송곡리 천사대교 밑에 해안가에서 상갱이가 죽은 채 발견됐다. 얘, 얘인가 봐요. 예. 그쵸. 아이고. 여기 앞에 막 상처가 있네요. 그쵸? 응. 상갱이는 한국의 토종 돌고래니까. 아, 야, 진짜 얼마나 귀중한, 진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애들이 아니라 터줏대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쵸? 예.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되었다. 상경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주둥이가 없고, 그쵸? 여러분, 이렇게, 그냥, 돼 있네요. 그쵸? 와, 신기하네요. 등지느러미 대신 높이 약 1cm의 윤기가 꼬리까지 이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돌고래와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 때는 얘를 인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인어. 진짜 인어처럼 보일만도 하죠? 그쵸? 생긴 게 보면, 그죠? 예. 대개의 돌고래는 평균 2m가 넘게 자라지만 상갱이는 1.5에서 1.9m까지만 자란다. 사람하고 비슷한 크기로 자라죠, 그렇죠? 그래서 예. 상갱이라는 이름은 물빛의 광택이 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물속에서의 표정이 웃는 것 같아서 웃는 고래라고도 한다. 그런데 보니까 왜 멸종 위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보호해야 되는 생물인데요. 천세대교 밑에서 발견된 상갱이 사체에 대해서는 바다에서 안각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서 어획물과 함께 갇혀서 질식사한 후 해안가로 떠내려고 수충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지금 또 이렇게 안타까운 또한 마리 지금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동물인데도 지금 이렇게 죽음을 불러왔네요. 아이고, 진짜 등지느러미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윤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군요. 예. 상고행이가 어떤 동물인지 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네. 상고행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초록색 빛깔하고 회색 빛깔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조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간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생 포유류로 고래목 새 돌고래 과의 동물이다. 새 물돼지라고도 한다고 하면서 주로 바다 및 강하구에서 서식한다. 여러분 그래서 강하구까지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한강에서 조금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약전이 자산어보에서 이 상갱이를 썼는데 한강에서 봤던 그 상갱이에 대해서 그거를 또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귀여운 외모를 지니고 있고 우리 인간이 볼때참 귀엽죠. 왜냐면 표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웃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몸은 회색빛을 띠고 둥근 주둥이에 움푹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래 중에서는 흰돌고래 아까 제가 벨루가와 닮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벨루가는 저 차가운 바다 저 북쪽에서 사는 거니까 우리가 흰돌고래 좋아하고 인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거 보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있나 우리나라에? 저는 어디였지? 일본에서 봤었는데 일본의 어떤 도심에 있는 수족관에서 봤는데 뭐였더라? 아, 신라가와 수족관이었나? 아, 잘 모르겠네. 선샤인 시티였나? 아, 저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 그런 흰돌고래를 봤는데 흰돌고래도 물론 멋있어요. 크고 근데 상경이 우리 나라 또 토종이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흰돌고래하고 닮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단독으로 행동하는 편이나 어미와 새끼가 붙어 다니고 무리를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가을철에 번식을 하는 편이다. 네. 가을철에 번식을 합니다. 남서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해역계란과 중국의 양쯔강에서 서식한다. 한국에선 주로 서해 남해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언젠가는 볼수 있는 날이 오겠네요. 그럼 꼭 제가 촬영을 해놓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볼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아서 이름이 생소해야 돼. 그죠? 저 상괭이라고 들었을 때뭐 처음에 무슨 살쾡이처럼 고양이과인가? 이렇게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생동물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멋모르고 포획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획하면은 바로 놔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갯마을 쪽에서는 매우 유명하다고 하네요. 예, 자산오보에서는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돈, 그러니까 무슨 뭐 바다 돼지 뭐 이런 거. 아까 쇠물돼지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동양의 인어 전승의 모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 뭐 이건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보호현황, 이거 잘 보십시다. 현재 멸종위기 보호동물로 지정되었으니까, 멸종 등급상 취약 종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종입니다. 절대 잡으면 안 되고요. 이 지금 상괭이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꼭 검색어에 고기가 함께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놔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근래에는 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면서 상괭이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강으로 올라온 거는 이제 그 기수역이 있잖아요. 강과 바다가 섞이는 지점이 이제 물고기가 풍부하니까 먹이를 따라서 강으로 왔다가 갇혀서 죽게 됐다. 뭐 이러한 것들. 그런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나 봐요. 그쵸? 예. 그래서 돌고래 고기가 고래 고기 대용으로 많이 이용되기는 하지만 삼계기는 별로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 그래요. 별로. 여러분, 뭐, 우리 먹을 거 많은데 뭐 삼계기 고기까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흑산도 등지에서 잡히면 거의 돼지 사료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될수 있으면 잡지 말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렇고요. TV 동물 농장에 따르면 하루에 수백 마리가 그물에 걸려서 죽거나 선박 스크류에 치여서 끔찍하게 죽는다고 하네요. 아이고, 참. 산채로 발견된다고 해도 인지도가 부족하다 보니 신고하기보다는 죽여서 립스틱의 재료로 만들거나 고래 고기를 판다고 하는데, 아,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예쁜 애들을 잡아서 왜, 아, 먹으려고 하거나 막, 죽이려고 하나 참 모르겠습니다. 빨리 놔줘야죠. 어쨌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어떤 어디죠? 부산의 어떤 아쿠아리움인가요? 그런 데서는 이제 지금 그런 거 보호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회복이란 이름까지 받았는데 치료가 끝나고 고향 바다로 예, 돌아갈 보세요. 준비를 귀엽게 하는 겁니다. 생겼죠? 구조 당시만 해도 어미 쳐놓은 그물에 걸려 탈진한 데다 꼬리 지느러미까지 다쳤습니다. 한동안 간 수치가 높고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애기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새고기는 바닷물에 몸이 닿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힘차게 자맥질을 시작합니다. 우리 연안에 사는 아이고. 삼괭이는 크기가 2m 안팎으로 자라 한해 그물에 걸려 죽거나 불법 포획되는 수가 1,000마리가 넘습니다. 삼괭이는 2005년 36,000마리에서 2011년 13,000마리로 개체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국제보호종입니다. 상병이를 보호대상 대양생물로 지정하는 한편, 상병이 혼액이 많이 발생하는 서해 안장망을 대상으로 혼액 절감을 위한 계량을 해결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체수가 줄어든 해양생물에 대해선 인공증식을 실시하는 등 해양생물 보호대책을 강화할 바 여러분, 이거 얼굴 보세요. 진짜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아, 그래도 이렇게 보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있죠. 예, 우리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상괭이가 어떠한 동물인지 또 이렇게 보도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건 상공에서 촬영했는데 핑크빛으로 좀 보이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정약전이 쓴 자산오버에는 상광호라는 이름의 인어가 등장한다. 사람 같은 얼굴에 등지는 의미가 없는 매끄러운 몸을 달빛 아래에서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떠올릴 것이다. 이 상광어. 상광어가 상경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나 봐요. 한자로. 그렇죠? 예. 상경이는 돌고, 일반적인 돌고래와 겉모습이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일단 제일 티가 나는 게 등지너미가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주둥이가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인어처럼 보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특히 어두울 때, 그렇죠? 이렇게, 그 밤에 달빛을 받으면서 나타나서 이렇게 등을 내놨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인어로 착각할 만하죠. 예, 그래서 태종실록이나 동의보감, 자산오보 등에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예, 저는 제가 조선일보 찾아봤는데 뭐 쌍갱이로 찾고 막 그래도 없었거든요. 인어도 찾아도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어떤 단어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래로 찾아야 될지. 네.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강망 아까 전에 보셨죠? 서해에서 안강망 때문에 많이 죽는다라는 거알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상경이는 특히 연안 또 하천 중심에 그리고 잘 출몰하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제 이렇게 조업을 하는 곳과 겹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아, 진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보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니까,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어종만 잡고, 상갱이 같이 큰 이런, 그런, 좀 다른, 그렇죠? 그런, 타겟이 되지 않는 물고기는 조금,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저기, 어떤 생물들은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업 기구 같은 거, 조구를 만드는 것도, 빨리 개발하는 것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남해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니까 저도 좀꼭 한번 어떻게 쓰는지 만약에 보게 되면 촬영할 수 있게 되면 근데 아마 촬영은 못하겠죠. 어쨌든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